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일만 더 지나면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성탄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탁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오고 있지요. 또 이전 것이 다 기억되지 않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도 아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65장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과 연동이 돼서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새 것이 등장하지요. 먼저는 하늘이 새 것이고 땅이 새 것이고 끝으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언제나 새 하늘, 새 땅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읽어드렸던 21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무려 세 번씩이나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땅을 말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 것이 있기 전에 과거의 것, 옛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의 것, 옛 것은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은 함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새로운 이 땅의 그 하늘과 땅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으셔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셨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신 땅은 원래부터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절정을 일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셔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왜 추방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악과만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는 생명나무까지도 탐내서 먹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덴 동산 밖에 이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이 이제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갑니다. 어떻게 황폐해져 가느냐? 인간은,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맛봐야 하고, 남성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가져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러면서 죄인들이 이동해 가면서 도성을 만들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돼서 삶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창조되어야 할 만큼 죄악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인간이 추방돼서 살아가는 그 땅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늘 동행하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 부르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에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방된 다음에는 더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황폐해진 땅에서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즉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시 보여주시고 창조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웅장한 것, 아무리 사람들의 보기에 빛나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그래야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숲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대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 됐든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변하느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수가 함께 계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여러분은 천국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심령이 되면 세상 어느 곳에, 좀 험악한 곳에 살아도 그곳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곳은 여전히 죄인의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된 곳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하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땅에 사나 지옥 같은 세상에 사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주님이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가까운 이웃 중에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여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을 속히 영접하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이들에게 주님 강림하셔서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강림절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이 땅에 금년 성탄절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한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과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거함이 내 삶에 기쁨이 되는 삶,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인데요. 코로나 감염병이 빨리 끝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불안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